스크립트는 제 체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because script isn't for me 이렇게 하셨어요. 좋잖아. 이럴 때 희망을 느낀다니까. 이런 종류 가짓수가 늘어나야 돼. 앞으로는 스피킹 할 때는 공통분모가 되는 단어를 집중 워크 온 해달라. 정말 제가 스피치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PD님도 저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So many 이렇게 될 수밖에 네. 없어요. Countless speeches in Korea라고 하면 네이티브가 되어버려요. 김재우의 영어의학의 인강도 선생님께서 진짜 빈도가 높은 것들만 엄선해가지고 만들어주신 네. 교재와인가 영어독립 단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빈도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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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용 빈도가 높은 아이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 할 것인가? 맞아요. 그걸 네. 어떻게 버무려서 네. 여기저기 막 쓰고 다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무한정으로 늘려서 영어 학습을 할 수 없으니까 저만 믿고 신 박사님 이제 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자, 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봄날씨같이 진짜 따뜻한 그런 3월의 어느 휴일입니다. 그죠?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 3월 초에 영독절 행사 했지 않습니까? 신 박사님이 그날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저도 엄두를 못 낼 것 같거든요.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영어로 스피치를 하셨습니다. 영어로 스피치. 굉장히 길게 스피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전에 대본을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대본을 다 던져버렸답니다. 그냥 날 것으로 하자. 내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이렇게 이제 스피킹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신 박사님이 스피치한 영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진 않고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뽑아서 제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다듬어진 영어가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대안으로 선보여주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I have done so many speech in Korea. It's my first time speaking in English. I'm kind of nervous.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제가 참 연설을 많이 그동안 했다. Public speaking을 많이 했다 할 때 I have done so many speech in Korea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든 한국인은 결국 굉장히 많은 하면 so many, so much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다채롭게 어휘가 expand 되는 것이지 긴장을 너무 안 하게 되면 맨날 쓰는 말만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무수히 많은 이라는 단어장에서 아마 분명히 저희 영어 독립단어에 이 단어가 있을 거예요. 네. 무수히 많다 해서 세다, 그러니까 계산하다 세다는 동사가 뭐죠? C로 시작하는 거? count죠. 네. 그러면 count 다음에 부정을 하려면은 없는 이라는 L로 시작하는 단어를 붙이면 돼요. countless. 바로 네. 그거죠. countless라는 단어죠. 그게 무수히 많다를 many보다 countless라고 해야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뜻을 반대로 뒤집었을 때 오히려 강조되는 기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I've given countless speeches in Korea라고 하면 네이티브가 되어버려요. 정말 제가 스피치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PD님도 저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So many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countless speeches라고 하면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나 저 단어 아는데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분이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데 이런 분이 있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암기부터 아는 사람은 끄집어낼 수 있는 come up with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신 박사님 그 전반적으로 너무 잘하셨지만 accuracy를 조금 더 살리는 게 더 좋겠다. 우리가 영어에서는 colloca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사와 어울리는 목적어 또 이 명사와 어울리는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설을 하다 할 때는 do보다는 give a speech. Give a speech라고 토익 공부할 때도 배운 기억이 나요. 어려운 단어로 하면 deliver a speech인데 deliver가 언어 사용력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포멀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deliver까지 할 필요 없고 I've given countless speeches in Korea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어떻습니까? So many에 늪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죠? 네. 저의 이런 피드백 큰 도움 되죠? 그래서 countless를 그냥 외울 때보다도 자기가 so many 한 것을 피드백 받을 때 굉장히 오래 남죠. 그렇게 많이 늦으시더라고요. When I have to face this speech, I try to write down one paragraph, but I throw it away. Because script isn't for me.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신 박사님은 이 문형을 잘 못 쓰셨대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게 입에 붙으셨던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죠? 김재호 영어 책에 보면
뭐는 저랑 안 맞아요가 뭐죠? Something isn't for me. 그게 툭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신 박사님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은 원래 내가 미리 대본을 준비하지 않는데 이번엔 영어다 보니까 뭔가 대본을 write down 해야 되냐 write가 사실 더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도를 했다가 threw it away 버려버렸대요 그냥 즉석에서 하자 이렇게 왜냐 스크립트는 제 체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because script isn't for me 이렇게 하셨어요 좋잖아 이럴 때 희망을 느낀다니까 이런 종류 가짓수가 늘어나야 돼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 칭찬부터 드리고요 드리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제가 만약에 영어를 했다면 이럴 때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Using a script isn't really for me 이렇게 해버리면 돼 동명사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은 저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게임 끝나 Using a script isn't for me나 isn't really for me 깔끔하죠? 그래서 요 using 하나만 붙여도 좀 더 세련미가 있게 된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제가 볼 때 신 박사님 이 단어 아실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 박사님이 이 문장을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저라면은 왜냐면 저는 즉석에서 하고 싶어요 준비된 거 싫어 인위적이고 이러면은 because I prefer to 다음에 이건 진짜 어려운 단어인데 on the spot에서 즉석에서 떠오르는 대로 하는 단어가 있어 이건 되게 어려워 이건 모를 확률이 높아 사람들이 지금 저희 채널 영상 보시는 분 IMP 뭐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인데 아 이거 알면 진짜 보케벌러리 실력이 Improvise라는 단어가 있어 이 단어는 근데 꽤 유용해 Improvise라는 단어 이 단어는 꽤 많이 써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 그래서 이게 있었으면 진짜 금상첨화였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건 뭐라고 그랬죠? 배웠던 거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였다? 정확성 정확성이 조금 제가 많이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 그것만 잘 챙겨드리면은 정말 잘하실 것 같거든 그리고 아는 보케벌러리가 아직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스피킹 영역으로 그거 신경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계속하면 I'm gonna share with you guys like my experience And I hopefully my experience will resonate with you guys, so it can help you. 신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제가 한 경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잘 공명을 울려서 잘 전달되고 공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데 요거는 제가 눈치챘어. 영어 우당탕탕 들으면서 신 박사님께서 resonate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맞아요. 아주 좋은 단어야. 굉장히 멋진 단어야. 그런데 김재호 영화의 백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린 그거를 여기에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거든요 조금 더 레조네이트보다 난이도가 낮고 제가 인강에서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 경험에 공감하시길 바란다 아니면은 뭐 저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스토리 공감이 안 되더라고 이럴 때 R로 시작하는 will relate 바로 그거예요 그 단어를 여기 써도 너무 좋아요 hopefully you can relate to my experience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사실 그 신 박사님이 전체 연설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단어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려운 단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resonate 정도 한번 쓰는 건 전 큰 문제 없다고 봐요 다만 제 개인적인 저걸로는 relate를 왜 제가 전면에 내세우는지 아세요? 단어 공부에 있어서 독해 공부는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reading 할 때는 어떤 종류의 글을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vocabulary가 원어민이 이미 뭐 써버린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피킹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100군데 쓸 수 있는 거를 더 연습해 달라는 거죠 근데 relate가 그런 녀석이거든요 사용빈도가 매우 높죠 바로 그거죠 resonate는 정말 멋지고 값어치 있는 vocabulary지만 relate와 비교해 봤을 때는 쓸 빈도가 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피킹 할 때는 공통분모가 되는 단어를 집중 work on 해달라 이거를 사용 빈도가 높은 아이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 할 것인가 맞아요 그걸 어떻게 버무려서 여기저기 막 쓰고 다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무한정으로 늘려서 영어 학습을 할 수 없으니까 김재호의 영어의 백인강도 선생님께서 진짜 빈도가 높은 것들만 엄선해가지고 만들어주신 네. 교재와 인강이고 네네.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빈도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좀 포인트를 주고 맞아요
예문이나 그리고 선생님께서 맞아. 들어주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맞아요. 한번 잘 내 거로 만들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 단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이메일 같은 거나 카톡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ING를 써서 연결을 해야 되는 뭐 이게 막혀가지고 막 짜증이 날 때가 많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영어를 좀 하다 보면 표현에서 많이 막혀요. 표현이 생각이 안 나. 네, 맞아요. 근데 극단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저 이제 구동사 책 집필하면서 내시경 받은 얘기를 좀 스토리에 집어넣거든요. 내시경 영어로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네. You know what?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런다니까. 네. Oh, medical, you know. 네. check?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대표적일 테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무수히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relate라는 단어. 자꾸 이제 relate 하면 우린 관련 짓다. 자꾸 이렇게 배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확장해서 뭐 relationship이라든지 뭐 in relation to 이렇게만 외웠는데 사실 동사를 이럴 때 쓰면 참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신 박사님의 영어 스피치를 보고 느낀 것은 첫 번째, 신 박사님도 영어를 잘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confidence를 1번으로 꼽으셨어요. 신 박사님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confidence가 상당히 높은 분이구나, 영어 할 때도. 그게 뭐 내가 조금 broken English가 됐건 자신감이 굉장히 세구나. 이걸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느냐? 음성 톤에서 그게 느껴졌습니다. 쭈삣쭈삣하지 않고 그 원체 퍼블릭 스피치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서 그런지 저는 좀 쭈삣쭈삣해요. 사람들 많으면은 shy해지는데 그러니까 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똑같이 느꼈을 것 텐데요, PD님도. 네, 굉장히 확신에 가득 차입니다. 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어와 술부도 안 맞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말도.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봅니다. 입 빨린 립 서비스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재적소에 김재우 영어협회에서 배운 표현을 의도했건 안 했건 튀어나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배운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영역으로 오는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걸 참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Frustration의 지수가, 게이지가 엄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약간은 이제 저랑 또 제 책과 인강을 통해서 더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work on, 좀 더 다듬어 주셔야 될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저도 도와드릴 생각이거든요. 자, 뭐냐? 정확성이 지금 현재 레벨보다 한 두 단계 올라가야 돼요. Accuracy. 그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던 문법 지식이나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어휘의 그 어휘가 실제 발화될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직. 그런 게 군데군데 눈에 좀 띄더라고요. Accuracy의 문제가 제가 신 박사님을 적극 도와드릴 생각이에요. 두 번째, 표현의 확장, 즉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이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many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은 이러면 a lot of하고 many 가지고 평생 울고 먹잖아요. 그 우리 영어 독립 시청자 여러분들 아차 싶은 분도 계시고 나는 저 단어를 모르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모르는 분은 이제 암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아차 싶은 분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모르는 분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맨날 a lot of many만 쓰면은 이거는 다채롭게 표현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박사님도 이제부터는 스피킹을 표현을 섬세하고 확장해서 다채롭게 표현하는데 이제 공을 들이셔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신 박사님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이제.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 여름에도 영독절이 한 번 더 예정되어 있는 걸 알지만 내년 봄에도 있을 거겠죠, 아마? 네. 그럼 그때 이제 1년 남았단 말이에요. 내년 1년 후에 신 박사님이 혹시라도 영독절에서 한 번 더 스피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두세 단계 올라가 있는 모습을 제가 책임지고 보여드릴게요. 저만 믿고 신 박사님이 이제 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신 박사님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 샘을 내시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우당당당 백강까지 지금도 얼마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그 볼 때 얼마나 죄송인 줄 아세요? 신 박사님에게 진짜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 김재우 영어회화 100 이거를 이제 직접 공부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100강으로 우당탕탕 영어 교실을 찍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100회를 보고 사무실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사람 다 똑같죠. 물론 열심히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만 하다가 보면 또 하기 싫을 때도 있으실 테고 이게 또 내가 뭐 하는 거냐 그런 자기감이 생기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심정 제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게 이제 우당탕탕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회사의 대표고 또 그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도 그분이 직접 일선에 나와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뭐 책이라든지 인터넷 강의를 홍보한다 아무리 그 마음이 센다 해도 못해요. 저도 많은 사장님들 CEO들 직접 많이 봤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런 행위를. 그래서 정말 admire 합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자신감과 톤 배운 것을 apply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오는 건 너무 좋다. 이제부터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또 신 박사님이 직접 또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 accuracy 정확성 표현을 확장해야 된다. 즉 독해용 표현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요 스피킹 할 때는 독해할 때 만 개 아는 단어가 스피킹할 때는 100개로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5,000개, 3,000개 이 정도까지 올려주시는 게 이제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저 역시나 현재 네이티브 중에서 대기 보케벌러리를 다채롭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제가 스피킹하는 걸 비교해보면 그 친구만큼 저도 당연히 못 쓰거든요. 한 절반도 못 미친단 말이에요. 정말 다채롭게 형용사나 이런 걸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역시나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저도 자꾸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에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뒤에 내 영어를 지금보다 두세 단계 올라가 있는 걸 꿈꾸면서 우리 신 박사님께서도 자신감 가지고 모티베이션 충만해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good enough다. 하지만 이제 flawless한 정말 완벽한 그런 단계까지 한번 꿈꿔보자고요.